들키면은 총살돼요. 아, 프로가 더 걸리면 무조건 총살은 아니고 다 잡아들이지. 잡아들여가지고 감옥에 넣지. 그래가지고 고생을 시키지. 그리고 훈련을 시키지. 그리고 좀 잡힌 사람마다 다 다르지. 뭘 하다 잡힌 거에 따라서 달라지고 몇 번을 탈북하다가 잡힌 거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문서랑 그 얼굴을 거의 기억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두 번 탈북하다 잡힌 사람, 세 번 탈북하다 잡힌 사람, 열 번 탈북하다 잡힌 사람, 그리고 잡혔을 때 뭘 하다가 잡혔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다 달라요. 옛날에는 막 김일성 때, 아니 김정일 때라고 해야 되지, 김정일 때 초창기 때는 많이 다 쏴 죽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김정일을 죽이지 말라 그랬나? 그리고 나서 안 죽였었고, 우리 때, 우리가 잡혔을 때 안 죽였었고, 그리고 또 이제 몇 해 지나고 나서 또 몇 번 쏴 죽이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잡아들이고, 이게 무한 반복이었던 거지. 대부분은 거의 총을 건너가지고 막 쏴 죽이지 않고, 군인이 탈북을 하면은 거의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일반 그냥 국민이 탈북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잡아들이지. 오늘 가끔 가다가 군인이 쏘는 경우도 있는데 총을 끝까지 따라와가지고 막 잡아가지.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지. 뭐 순서가 있으니까 보이부, 그리고 단련대, 그리고 뭐 아우지 탄광도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아우지 탄광, 그리고 정치봉수용소 뭐 이런데. 다행히도 엄마랑 나랑은 보이부에 갔다가 일반 단련대로 갔어요. 일반 단련대는 누구나 다 가가지고 훈련만 받고 나오는 3개월 정도 거기 들어갔었어요. 거기 들어갔다 그냥 나왔어요. 3개월 정도 엄마도 엄청 훈련 받고 그때 살이 엄청 빠지고 막 뼈밖에 안 남아있었고 제대로 먹지는 못하고 엄청 힘들게 시키고 하니까. 아 근데 그런 건 있더라 여러분들. 처음에 잡혔을 때, 잡힌 게 아니라 네발을 갔을 때, 그때 북한에 넘어갔을 때는 그렇게까지 뭐 엄청 혼나진 않았었거든요. 처음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네발로 북한에 보내달라 한 거였잖아요. 그런 케이스도 없고 드문 케이스가 하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물론 혼나기도 혼나고 욕도 많이 먹었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안전원들이 이뻐해 줬거든요. 안전원이 북한에서 그때 경찰이었어요. 지금은 북한에서도 경찰이라고 한데, 근데 옛날에는 안전원이었어, 경찰 보고. 그래가지고 안전원들이 막 굉장히 이뻐해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별명도 막 지어줘서, 별명 같은 거 막 펑펑이라고 막 지어주고, 펑펑이 여기서 말하면 뭐지? 영화관에서 먹는 거 팝콘 비슷한 거라 해야 되나? 땅 터지는 그 있어. 아무튼 이 별명을 펑펑이라고 지어가지고, 자기네가 먹던 밥이라든가 막 옥수수랑 하얀 쌀밥 섞인 거 있잖아요. 보통 이제 안전원들은 좀 높은 단계의 밥을 먹으니까 일반 사람들 생각 이상으로 먹거든요. 아니면 하얀 쌀밥을 먹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자기네가 막 먹던 거 아니면 막 자기네가 먹던 빵이라든가 아니면 두 개를 사오면 하나를 나한테 갖다 주고, 안전원들이 야 나와 펑펑이 이래가지고 불러가지고 막 맛있는 것도 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잡히니까 와 그런 게 아예 없더라. 왜냐면 첫 번째 잡혔을 때 절대 가지 말아라, 다시는 가지 말아라 했는데 또 갔으니까, 그러다가 내가 또 잡혔으니까 그때부터는 야 진짜 굉장히 미워하더라. 아 거기다가 어느 정도 시간 틈이 있는 몇 년 정도 지나고 나서 내가 잡혔으면은 사람들이 내 얼굴을 기억 못했을 텐데, 몇 개월 뒤에 바로 또 다시 두 번째 잡혔으니까 다 기억하더라고. 북한이 많이 발전됐나요? 네, 많이 발전됐대요. 옛날 비해서는 많이 발전됐지. 근데 뭐 못 사는 건 똑같고 탈북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탈북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존재하는 거 보면은 여전히 뭐 많이 못 산다는 거지.